제가 키우고 있는 페르시안 고양이 랄라입니다. 포유류계의 반려동물 귀족 고양이가 있다면 파충류계에는 귀염둥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있습니다. 인형같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멍때리는 걸 좋아하는 이 도마뱀은 요즘 집집마다 한 마리는 다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정말 희한하게도 파충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정말 귀엽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을 몇 가지 찍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나누자면 입양, 키우는 방법, 먹이 선택, 주의사항,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프롤로그 형식의 가벼운 영상이에요.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을 키우면 누구나 걸리는 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고 귀여운 도마뱀의 수명은 최대 20년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 고양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카메라를 의식할 줄 아는 이 귀여운 도마뱀,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게 된다면 매일 심장 폭행을 당할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소형 도마뱀이기 때문에 사육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채집통에서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당신은 심각한 병에 걸릴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바로 입양병이라는 병인데요. 이거 진짜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크레를 키운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리셨을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키우기가 쉽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정말 쉽다는 생각에 마구마구 입양을 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입문자분들은 특히 정말 조심하세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분양 사이트만 쳐다보고 있게 된다니까요. 물론 본인이 케어 가능하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만 키우세요. 아, 그리고 우리 아이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안 먹어봐서 귀뚜라미 봐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살아있는 귀뚜라미 처음 먹이는 방법도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입문자분들도 걱정 없이 크레를 키울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입양, 키우는 방법, 먹이 선택, 키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들 즐거운 크레 생활하세요.